다시 한번 전부여 의지없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은 BC 7세기 초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이 신흥 고대 근동의 강자로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박국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악인들이 득세하여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데
그 징계의 도구로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려고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더 큰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인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부흥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의인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의 특권을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박국이 고백한 주여, 이 수년 내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하반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전염병이 있었고, 또한 다윗이 잘못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심각한 치명적인 전염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 그리고 스페인 독감 등 전염병이 창궐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2,000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여, 이 땅에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의 간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은 7일차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7일차 강사와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일차 강사는 건신대학원 대학교 찬양인도학과 교수인 지선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니엘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7일차 강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단일 기도회 7일차 서울 남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 지역에서는 현재 597개의 교회가 단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도 서울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서울 남부 지역의 기도 제목과 참여교회 그리고 단일 사회자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1년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이 마치는 시간 약 10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Thank you.